제가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한국인으로 치면 김치찌개 정도 되는, 해외에만 나오면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토마토 소스 파스타인 포모도로 파스타, 다른 말로는 파스타 알 포모도로입니다. 오늘은 플럼 토마토 대신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맛은 꽉 차있는 한국의 방울 토마토로 만들 것이며, 이탈리아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이탈리아 정통적인 레시피로 가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주 살짝만 한국식인 포모도로 파스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무티나 롱고바디 같은 캔 토마토를 사용하는 편이지만, 생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맛이 꽉 차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뇌리를 스쳐지나 등뼈를 관통해 방울 토마토를 즐겨 사용하는 편이고, 사실 맛도 찰 토마토보다는 방울 토마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슬픈 눈빛으로 쳐다보는 방울 토마토를 데려와 깨끗하게 목욕 제기한 뒤 반을 갈라서 준비해줍니다. 하나하나 한땀 한땀 정성스레 장인의 손길로 자르다 보면 어느새 다 잘라져 있으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방토를 다 자르고 나니 화강암같이 마음이 단단해졌군요. 1kg의 방울토마토에 럭키세븐의 마늘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상을 사용하셔도 방울토마토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 걱정 말고 다져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 글루탐산과 함께 빠지면 섭섭한 이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또 다른 감칠맛 파마산 레지아노 치즈도 부드럽게 갈아서 준비해 줍니다. 당연히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나 그라나 파다노 치즈도 매우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도 당연히 준비해 주시고, 요즘 집에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지만 너무 크게 자라고 있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바질잎 또 즐기는 때고 잎만 준비해줍니다. 바지잎은 손으로 거칠게 뜯던지 채를 쳐서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바지잎을 채 썰어 소스에 넣어주겠습니다. 바지잎을 한장 한장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 캠핑이 끝나고 침낭을 돌돌 말듯 돌돌 말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칼로 가늘게 썰어주면 채 썰듯 부드럽게 일정한 크기로 썰리는데, 이렇게 야채를 써는 방법을 쉬폰하드 컷이라고 합니다. 주로 잎채소를 다질 때 사용하는데 깻잎채를 썰 때도 아주아주 좋습니다. 이제 팬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인심 좋게 올리브오일을 뿌려주고, 열심히 부지런히 경건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전기를 쏟아 부어 다진 마늘을 약한 불에 볶아주어 살짝 기분 좋은 갈색이 되었다면, 준비한 방울 토마토를 음식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듯 쏟아부어 주십시오. 불을 중불로 올려주고 토마토를 살짝 멋지구리하게 볶아준 다음 뜨거운 물을 한두 국자 정도 부어주고 준비한 바지를 넣어줍니다. 이제 끓어오르면서 엄청난 향기도 함께 올라오면 침샘에서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침이 홍수처럼 흐르며, 어릴 적 아련한 추억 속에 즐겨 사용하셨던 턱바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약 20분간을 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값진 20분이 전혀 아깝지 않게 흘러 토마토의 껍질에서 맛성분이 빠져나오고 방울토마토의 속살이 녹진녹진 녹아내려 소스로 변신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눌러서 휘저어주면 토마토가 껍질을 훌러덩벌러덩하게 됩니다. 충분히 끓여내 신맛이 많이 날아가고 토마토의 맛이 농축된 이 소스는 소금간만 살짝 해주면 완벽해집니다. 만들어진 이 토마토 소스는 병에 넣어 그때마다 꺼내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그리운 그 맛이 생각나시면 굴소스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유명 프랜차이즈 토마토 파스타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전통적인 포모도로 파스타가 됩니다. 만약 옆에 이탈리아 사람이 두 눈을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하늘에 UFO가 있다고 외치시고 그 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략했습니다만 조금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소스를 원하시면 채에 소스 전체를 걸러내주셔서 마늘이나 바질 등을 걸러주셔도 좋고, 저처럼 껍질만 건져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토마토 껍질이 이빨 사이에서 5월의 푸르른 하늘 아래 즐겁게 뛰놀지 않도록 모두 걸러내주었습니다. 이제 파스타면을 취향대로 준비하고 팬 속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게티면을 사용하였고 알덴테가 되기 2분 전에서 끓는 물에서 꺼내 팬에서 2분간 마저 익혀주겠습니다. 익혀주시다가 수분이 너무 모자란 느낌이 드시면 면수를 살짝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아까 갈아둔 파마산 치즈와 올리브오일을 추가하여 맛과 향을 보충해준 다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테카레를 펜테 근육으로 해주셔도 좋지만 그냥 젓가락이나 조리용 핀셋으로 힘차게 저어주셔도 만테카레는 아주 잘 됩니다. 꼭 이렇게 손목을 아프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녀린 손목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과 소스가 일체가 되어 지구의 평화가 지켜질 듯합니다. 접시를 준비하고 면을 들어 정리한 다음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머스트해브 아이템인 국자에 돌돌돌돌 말아서 접시 위에 형태를 잡아주면서 플레이팅을 해주십시오. 남은 소스를 얹어주면 파스타가 춥지 않고 따스해하며 여러분에게 감사의 윙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파스타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파마산 치즈를 한껏 양껏 마음껏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초록초록한 바지잎 하나를 올려주시게 되면 이탈리아의 국기 트리콜로레의 빨간 초록 하양의 세 가지 색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매혹적인 향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살짝 변형된 한국식 뽀
포모도로 파스타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와 파마산 치즈의 감칠맛과 굴소스의 감칠맛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맛이고, 굴소스 넣은 것을 들키지만 않았다면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맛입니다. 시판 소스보다 신맛도 훨씬 좋고 감칠맛도 뛰어나니 만약 방울토마토를 실수로 30kg 정도 사셨다면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UFO 군단이 나타났다고 외친 후 몰래 something like한 무언가를 넣어도 결국 맛있어서 오케이 할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